활발한 활동으로 주가를 올리던 래퍼 마이크 로닷, 본명 신재호, 25, 이 부모의 사기, 도주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사기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 논란으로 마이크 로닷을 향한 부정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부모의 일을 자식에게까지 적용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마이크 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확산했다. 마이크 로닷 부모가 과거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기 의혹이 확산하자 마이크 로닷 소속사 측은 19일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언론 인터뷰가 연이어 공개되면서 사기 의혹은 더욱 커졌다. 마이크 로닷 측이 이러한 피해 주장에 대한 해명 등 명확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으로 마이크 로닷을 비롯한 그의 가족 전체를 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하는 누리꾼들과 부모의 일에 연좌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마이크 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마이크 로닷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들은 사기꾼 자식들은 연좌제 걸어야 된다. 남의 돈 사기쳐서 자기 자식 배불려줬으니 당연한 거라 본다. 쿄 피해자 부모는 피해를 당해도 자식까지 피해를 보는데 가해자 자녀는 사기친 돈으로 혜택을 받고도 실드를 쳐주다니. DJSN 사기꾼 가족 후이호식하는 동안 사기 피해자 가족은 무슨 죄가 있어 밑바닥 생활해야 했을까? 애인이 그 부모가 사기친 돈으로 본인도 이득을 보고 자랐으면 책임을 져야지. 구어 사기당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연좌제로 평생 빚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기친 사람의 자식들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건가? N951 등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연좌제를 적용해 부모의 잘못을 자식에게까지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부모가 잘못한 일에 왜 연좌제를 적용하나? 패거 자식은 부모의 잘못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얼 부모 잘못이 자식 잘못인가? CHLX 자녀들은 잘못이 없다. 부모 빚이 사실이라 해도 갚을 의무도 없고 이지영 본인이 사기쳤나? 부모를 처벌하면 끝날 일을 연좌제하냐? 크레이즈 연좌제 없다. 부모 잘못은 부모가 죄값 치르면 된다. 밤 어린 자식들한테 그런 걸 말했겠나? 부모 잘못인데 연좌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부모가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를 하든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봄 LLLL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연좌제 적용은 잘못됐으나 부모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자식 된 도리로서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스트 리스트 단거.